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대마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소변을 채취해 받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내일 이 씨를 다시 불러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